직장맘이다 보니까 아이의 수학을 하나하나 풀어주지 못하고 즐거운 이야기를 통해 수학의 재미를 찾아보는 수다학입니다. 지난주부터 저희가 새롭게 선보인 코너가 있죠. 바로 수학 멘토를 만나서 수학의 꿀팁을 알아보는 수학을 알려줄게. 반응이 어땠었는지 너무 궁금해요, 이리 씨. 네, 아, 또 제가 살펴봤는데 네. 아, 반응이 엄청 뜨거웠습니다. 재밌다, 역시, 예. 실감난다, 빠져든다. 심지어는 예전에 봤던 수학책을 다시 펼쳐봤어요. 수학 공부 다시 할래요? 뭐 난리가 났어요. 네. 아니, 진짜 나도 수학을 다시 한번 제대로 도전해보고 싶어요. 이런 반응이야말로 우리가 정말 원했던 그런 얘기잖아요. 아, 그럼요. 사실은 저는 그 반응에다가 하나 더, 아, 김일이 참 잘한다. 요 얘기까지 듣고 싶었는데 그 얘기는 많지는 않았더라고요. 그건 늘 항상 없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네. 네. 그 왜 우리가 롤모델 그리고 멘토가 중요하다고 하잖아요. 그것도 이거거든요. 수학 원리나 개념은요. 학원에서도 배울 수 있고 학교에서도 배울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런 생생한 그렇죠. 생생한 정보들. 맞아요. 수학 관련한 일을 하시는 분들 그리고 내가 수학 공부를 이렇게 했는데 이런 효과가 있었다. 이런 것들은 직접 당사자들한테 듣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거든요. 네. 그런 의미에서 이리 씨 잘하셨어요. 아주 좋은 코너였어요. 야, 네. 이제 드디어 엄지척 나오나요. 아, 네. 네. 그러면 이제 좋네. 오늘도 이 분위기를 쫙 살려가지고 네. 제대로 된 또 섭외를 했었어야 되는데 오늘의 출연자가 누군지 너무 궁금합니다. 오늘은 더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진짜요? 네. 오늘도 엄청난 분을 만나고 왔는데 이분이 어렸을 때만 해도 게임에 빠져가지고 거의 게임 중독 수준으로 살았어요. 그런 거 안 보여줘야 되는 그래서 거 아니에요? 끝까지 중독으로 마무리가 됐으면 내가 소개를 안 하죠. 네네네. 그걸 극복하고 지금은 보안 전문가가 돼서 아주 잘 나가고 있습니다. 보안 전문가요? 네. 그래서 어떻게 게임 중독자에서 보안 전문가가 됐는지 제가 자세한 얘기를 가서 직접 만나서 물어보고 왔습니다. 와, 네. 이제 드디어 또 김일희 리포터가 출동을 합니다. 자, 수학 멘토를 만나서 수학의 꿀팁을 전해드리는 시간 수학을 알려줄게. 공부는 아예 포기했구나. 수학은 게임을 하다가. 예? 전문가 민모홍 씨를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야, 인상이 좀 친근감이 있는 게 방송국에서 많이 보는 PD들하고 좀 닮은 얼굴이세요. 감사합니다. 정이 갑니다. 잘 보이고 싶어 갑자기. 이 보안 전문가 하면은 수학을 너무 자주 만나야 되니까 좀 힘들 것 같거든요. 계속해서 이 수학 공부해야 되고 미분 적분 계속 봐야 되고 힘들지 않으세요? 힘들진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되게 재밌고요. 아, 재밌어요? 네. 재밌대요, 여러분. 네. 이제 정보에 기반이 되는 데이터를 이제 보호하기 위해서 암호화라는 걸 하게 되는데 암호화의 베이스가 되는 것이 수학이 됩니다. 그래서 매일같이 문제 풀듯이 수학을 취미생활이네요, 거의. 그렇죠. 그래서 이제 네. 뭐 예를 들자면 예. 쉽게 뭐 접하실 수도 있겠지만 보안에는 이제 정수론이나 네. 대수학 같은 수학이 기반이 되는 영역이 많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그쪽에 대해서 계속 공부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뭐 현대 암호의 대표적인 뭐 RSA 같은 경우에는 그 소인수분해의 어려움을 기반으로 하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이제 긴 소수를 찾으려고 이렇게 많이 노력을 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근데 제가 사실 어렸을 때부터 수학을 네. 그렇게 즐겨서 맨날 수학에 빠져 살고 뭐 그렇게 살았던 건 아닙니다, 사실. 그 예전에 어떻게 사셨어요? 예전에 게임만 하고 살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니 근데 이상한 게 게임을 하면서 이 수학의 중요성을 어떻게 알았는지 이게 너무 궁금해요.
사실 이제 게임을 하면 뭐 이기고 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게임 거기에 목숨을 걸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저 역시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이기고 지고에 그 많은 포지션을 두고 예. 게임을 즐겼다가 사실 이제 게임을 많이 하다 보면 그 과거에 네. 컴퓨터 좀 느리고 잘 접속이 안 되고 그런 경우가 좀 많았었거든요. 막 버벅거리고 그쵸, 그쵸. 막 버퍼링이라는 얘기 옛날에 많았잖아요. 그런 얘기들. 근데 이렇게 느려지는 게 왜 느려질까? 그런 고민을 좀 하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게임이 어느 곳에서 돌아가고 어떤 환경에서 돌아가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컴퓨터에 대해서 알게 됐고 그 컴퓨터가 어떤 식으로 동작을 하는지 그리고 게임 말고는 어떤 프로그램들이 돌아가는지 이런 쪽에 관심을 갖다 보니까 네. 또 이렇게 공부를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야, 좀 특이하신 것 같긴 해요. 게임하다가 이렇게 빠지기 쉽지 않은데 네. 근데 그중에서도 사실 컴퓨터 관련된 분야가 굉장히 많잖아요. 네네. 많은데 그중에서도 이 보안 전문가의 길을 가신 이유가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아, 큰 일이 있었죠. 큰 일이요? 네, 제가 2003년도에 대학을 입학했는데 아 이러면 또 제 나이가 밝혀지는 아 괜찮습니다. 거겠죠? 제 나이도 밝혀졌습니다. 아, 네. 그렇습니다. 제가 2003년도에 네. 3월에 대학을 입학하게 됐는데 2003년 1월 25일 날 큰 사건이 하나 터졌습니다. 어떤 사건이요? 125 대란이라는 게 터졌어요. 그게 뭐예요? 그게 뭐냐면 예. 인터넷이 9시간 동안 마비됐던 사건입니다. 대한민국에서 난리가 났었겠네. 그 난리가 당시에. 났었죠. 예. 어떤 특정 통신사에 이제 DNS라는 시스템을 세팅해 놓은 경우에 네. 인터넷이 안 되는 사건이 벌어지고 그걸 이제 많은 사람들이 경험을 했고 저 역시 네. 경험을 하다 보니까 그때 이제 보안에 대한 중요성을 알고 깨닫고 바로 입학을 하게 된 거예요. 네. 그렇게 이제 한 달 이제 두 달 그다음 한 학기를 이제 마치고 나서 학과 게시판을 보니까. 모 보안연구소에서 인턴을 뽑는다. 그걸 보고 바로 지원을 하게 돼서 이제 그 연구소에서 인턴을 하게 되었습니다. 보안 인턴을. 그리고 나서 이제 보안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알게 됐고 보안의 중요성을 더 알게 된 채로 이제 군대를 이제 해커병으로 2년 동안. 야 군대 생활까지도 또 보안 관련된 일을 네, 하셨네요. 네. 그러니까 좀 개인적으로 좀 궁금한 건데 네. 온라인 쪽에 이 보안을 철저히 하시니까 왠지 그 오프라인에서도 평상시에도 막 집 자물쇠도 막 5개씩 채우고 댕기고 막 핸드폰 암호도 엄청 복잡하게 하고 막 이럴 것 같은데 그러진 않으시죠? 아, 그 정도까지는 아닙니다. 다행입니다. 자, 요 궁금한 게 요즘에 컴퓨터를 좋아하는 친구들이 많고 또 게임을 좋아하는 애들이 많아요. 네. 선생님도 이제 게임을 좋아하다가 수학을 잘하게 됐다고 하셨으니까 이 수학 공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좋은지 또 게임 좋아하는 친구들이 집중해서 보고 있으니까 좀 방법 좀 하나 알려주세요. 우선 제 경우로만 말씀드리면 동기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제 꿈이 네. 제 컴퓨터 엔지니어로 정해져 있다 보니까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어떤 걸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살펴봤고 그러다 보니 수학의 중요성도 같이 알게 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더 열심히 관심을 갖고 공부를 하게 됐는데 일단 수학 문제집 같은 거 풀건 기본적으로 다 풀잖아요. 풀어야 되고. 근데 열심히 푸는데 이게 수학이 단순히 공식만 알고 있다고 해서 바로바로 풀 수 있는 거는 아니거든요. 암기 과목이 아니라서 엉덩이로. 아, 엉덩이로 푸는 겁니다. 아, 그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네. 엉덩이가 좋아야 네. 공부를 잘한다고. 맞습니다. 네. 끈기죠, 끈기. 네. 끈기가 네. 필요한 영역이 또 수학인 것 같고요. 사실 이렇게 끈기만으로도 좀 안 되는 부분은 그 선생님의 도움을 좀 받는 것도 필요가 있는데 저는 또 운이 좋게 담임 선생님이 수학 선생님이셨어요. 그래서 담임 선생님께 또 많은 걸 물어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공부하는 비법 중에 하나가 담임 선생님이 수학을 가르치면 된다. 이렇게 마무리되는 건 아니죠. 일단 선생님께 여쭤보는 것도 중요한데 네네. 친구들과 이제 소통하면서 문제를 푸는 방법도 되게 중요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진짜 이거는 꿀팁. 제가 그래서 나온 것 같기도 한데. 네네네. 요거 잘 들어야 되는데 뭔가 네. 선생님이 강조하는 거 보니까 중요한 거 나올 것 같아요. 저는 이제 고등학교 2학년 때 네. 화이트보드를 하나 샀어요. 화이트보드를 하나 사서 거기에 이제 글씨를 쓰고 그러니까 문제를 풀고 네. 이제 해설을 하는 거를 이제 연습을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야, 그 당시 학교 고등학교 때. 네. 굳이 안 해도 되는데. 근데 굳이 안 해도 되는 데가 네. 아니었어요. 왜 그러냐면 저희 때 이제 수시 모집이라는 제도 지금도 있지만 네네. 그걸 통해서 대학을 가야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그 입시 전형이나 이런 거를 살펴보니까 제가 이런 식으로 수학을 교수님들 앞에서 풀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알고 나니까 이제 수학 문제를 분명 제가 책상에 앉아서 풀 것 같진 않은 거예요. 칠판에다 풀든지 화이트보드에다 풀어야 될 것 같아서 네네. 저도 화이트보드에 똑같이 사서 그 문제를 풀고 한번 설명해보는 좀 부끄러운데 부모님 앞에서도 설명을 했었습니다. 진짜 부끄러워요. 민망하고. 근데 진짜 효과는 좋았습니다. 야, 확실히 그 남 앞에서 한번 이렇게 딱 하는 거는 안 잊어버릴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 효과를 아마 여러분들도 느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요 얘기 아마도 중요한 얘기인데 우리 수다 공식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거 하나만큼은 내가 꼭 알려주고 가야겠다 하는 거가 있으면 지금 얘기 좀 해주세요. 먼저 자기의 꿈을 찾는 과정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저도 마찬가지로 그 꿈을 먼저 정해놓고 뭐 특히 부모님들의 영향이나 선생님의 영향보다는 자기 스스로 그 꿈을 찾아보는 것도 중요하고 사실 요새 인터넷 세대잖아요. 네. 인터넷 뭐 검색을 통해서 어떤 공부가 필요한지 그리고 그 공부를 위해서 뭘 준비해야 되는지는 쉽게 찾아볼 수가 있기 때문에 내 꿈이 정해지고 내 동기가 분명하다면 더 열심히 공부할 수 있고 그리고 다음에 수학도 공부를 열심히 하게 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 사실 수학이 필요 없는 영역이 없어요. 예를 들어 뭐 문과라고 해도 경제학과, 문과의 대표적인 경제학과도 수학을 모르면 안 되거든요. 수학을 엄청나게 많이 합니다. 그렇죠, 그렇죠. 근데 사실 그런 경제학과 아니더라도 4차 산업 시대에 우리 살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제 수학을 모르면 안 되는 세상이 와버렸어요. 와, 이제는 그 어느 때보다도 이제 수학이 더욱더 중요시 되는 시대에 맞습니다. 우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수학 공부를 해야 되고 수학을 모르면 선생님도 찾아가고 공부 좀 잘하는 친구한테 좀 물어보기도 하고 혼자 오랫동안 앉아서 연구해보고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 그 시간들이 모여서 결국에는 나중에 미래의 나를 만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야, 그러니까 미래의 나를 위해서는 수학을 공부해야 된다. 여러분들 잘 기억해 주시고. 자, 오늘 민무홍 씨가 보안 전문가잖아요. 사실 보안 전문가 역할이 뭡니까? 뭔가를 숨기고 가리고 보호하고 이런 건데 오늘 여러분들을 위해서만큼은 수학에 대한 모든 나의 지식을 다 오픈했습니다. 다 오픈했어요. 다 오픈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덕분에 너무너무 우리 저도 도움이 많이 됐지만 우리 친구들에게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 우리 민무홍 씨에게 다시 한번 우리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 시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저희가 보안 이야기를 나눈 적은 여러 번 있었던 것 같아요. 특히나 이 보안이라는 분야에 수학이 얼마나 많이 적용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나눴었는데 보안 전문가를 만나본 건 처음이거든요. 근데 제가 우려했던 일이 바로 여기서 이렇게 발생을 하네요. 아, 뭔데요? 아니 뭐 아무리 게임 중독이었다고 하더라도 일단 엄친하잖아요. 뭐든지 다 잘하는데 이렇게 잘 될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조금 제가 같이 있다 보니까 네. 처음에 몰랐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제 자신이 자꾸 초라해지면서 그러니까. 자꾸 온몸이 오그라들면서 눈이 많이 오그라들었잖아요. 만나고 나서. 그러니까 네. 이제 눈물도 안 나오는 것 같아요. 엄청 옛날에 컸었는데 후유증입니다 이게. 그래도 이리 씨가 이렇게 훌륭한 분을 소개해 주셨잖아요. 네. 대단한 일이죠. 아, 고맙습니다. 네. 저를 희생해 가면서 한 거예요. 네. 네. 아니, 이분도 공부법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자면 배워서 남주자, 네. 이걸 정말 적극적으로 실천한 사례거든요. 배워서 남주자 부분은 누구한테나 어울리는 공부법이라고 볼 수 있어요. 특히 수학 같은 경우는 남에게 설명하려면 내가 이 문제에 들어있는 내용을 다 이해하고 있어야 돼요. 그러려면 내가 어디를 잘 모르는지 어떤 부분을 보완해야 되는지 조사해서 알 수가 있고요. 특히나 또 이렇게 문제를 알려주다가 질문 나오면 아 내가 몰랐다. 그럼 다시 또 보충할 수 있으니까 정말 좋은 공부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사실 제가 학교에서 학생들 그 시험 전에 야 우리 너네들이 한번 예상 문제 한번 조사해서 발표 한번 해봐라 그런 과제를 내주기도 하거든요. 네. 그러면 발표를 하려면 그 말을 다시 한번 되새겨야 되고 공부를 조금 더 꼼꼼하게 해야 돼요. 그런 면에서 아주 좋은 공부 방법이거든요. 그것도 한번 추천해 드리고요. 그리고 화이트보드에 써가면서 하는 공부 방법도 아주 좋은 것이 자기가 써보고 말하면서 두 가지로 공부할 수 있다는 것도 그렇죠. 있고 뭐 근데 선생님 화이트보드 집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혼자 되뇌이고
그 연습장에 또 써보고 하는 것 자체가 화이트보드와 똑같은 효과를 낼 수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좀 잘 안 되거나 이해가 어려운 부분은 네. 뽑아서 공부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네. 오늘 이렇게 우리 친구들이 만난 보안 전문가처럼 자신의 미래와 수학 공부가 어떻게 또 연관이 되는지 한번 찾아보면 또 좋은 공부가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만나본 주인공처럼요, 자신의 장래 희망을 이미 가지고 있는 친구들이라면 오늘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나의 이 장래 희망이 과연 수학과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수학이 또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지를 미리 생각하고 좀 진지하게 생각해 보는 그런 시간 한번 가져보시기 바랍니다.